패션계의 거물 스타일리스트 김서영. 체형 때문에 주로 이제 검정색 의상을 주로 입으셨다고 하는데 약간 시크하고 그다음에 엘레강스한 그 스타일로 갈 예정입니다. 산 의상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의상 메이크오버. 안녕하세요. 정옥임 씨 되시죠? 올해 봄 트렌드가 주로 이제 그 프린트가 뭐 자연주의 프린트라고 해서 뭐 그 호피무늬라든지 아니면은 지브라무늬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봄 트렌드 의상 연출법. 예를 들면 지금 실루엣 자체가 약간 허리가 들어가고 긴 실루엣이기 때문에 오히려 길어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어머니가 체형을 커버하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형태의 이제 자켓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그 검정색 형태 원피스랑 같이 올 봄 또 트렌드 색깔은 현재 이제 옐로우하고 지금 핑크 색깔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노란색 계통의 그 원피스라든지 퓨어한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계열의 이제 원피스도 갑자기 너무 라이트한 계통이나 이런 형태의 그 색깔들을 또 입으시면 또 무리가 되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뭐 줄무늬 형태의 좀 넓은 사선이 있는 뭐 초록색이나 그런 먹색이 가미된 형태의 원피스를 한번 착용을 하시는 게 또 스타일을 찾는 데 하나의 또 도움이 되고요. 초록색이나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의상을 추천하는 전문가. 원피스를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. 키가 커 보이실 수 있는 약간 빳빳한 소재의 이제 원단을 사용해서 자켓 같은 경우 좀 긴 형태. 긴 형태의 자켓이나 아니면은 원피스 계열이어서 안쪽에 원피스나 이런 그 셔츠 계통을 좀 단색으로 입으시면 바깥에 있는 겉옷을 주로 이제 그 화려한 계통으로 입으셔도 체형이 뭐 더 커 보이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입으시는 게 오히려 더 세련돼 보이게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.